걸쳐져 있는 문장부터 푸는 거예요. 자, 빈칸에 걸쳐져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When the data machine learning 맞아? becomes currencies of value in a capitalist system. 자, when이 나왔으니까 컴마를 찾아주고 데이터와 기계학습이 기계에 대한 학습 데이터와 기계의 학습이 커렌시라고 해요. 흐름, 화폐 이렇게 배웠죠? 가치의 흐름이 된다면 자 그러면은 데이터하고 머신의 학습이 어떻게 된다?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가치가 증가하게 됐을 때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추세는 어떻게 된다?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 능력은 회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Conduct surveillance 관찰 감시를 실시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커스터머에 대해서 자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회사가 데이터하고 머신 러닝하고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두게 되는 거지. 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 맞냐? 돈 내는 것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대요? 고객의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기업이 됐어? 왜냐? 중요한 이유가 가치 있으니까 이제 뭐가 데이터하고 머신러닝이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문장 자 이유가 나왔지? 그러면은 이유가 빈칸이네. 됐어? 그러면은 이게 중요해지니까 기업에 대한 관찰 능력을 기르는데 이유가 이거래요. 1번 It's success. 여기서는 기업의 성공은 좌지우지이기 때문에 수 혁신적인 상품들의 수 뭔가 혁신성을 그래서 혁신성이 있는 거를 이제 좀 추구를 하네. 이게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냐? 예. 2번 More customers more comes through word of mouth marketing 더 많은 고객들이 word of mouth 이거 뭐 같아? 입소문 같지? 어? 입소문 광고법을 통해서 온다. 뭔가 이거는 입소문으로 보시면 돼요. 됐어? 3번 It has come to realize 기업은 깨닫게 되었다. 뭐뭐하게 되다 come to 됐어요? come to 깨닫게 되어왔대요. 뭐라고? 중요성을 오프라인 스토어의 중요성을 뭔 개소리야? 왜?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 온라인 마케팅이잖아, 그치? 3번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정답을 걸러내야겠죠? 4번 The customers are themselves the new value creation devices 소비자들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소비자가 즉 장치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질문은 제기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질문을 한 분만을 번역을 해봤을 때 됐냐? 자 이제 앞에 문장을 읽어볼게. 그러니까 키워드만 잡아놔도 된다는 거지. 어? 읽었을 때 너희가 중요할 것 같은 거 이거는 기억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자, 다음 게 마케팅 애널리스틱 애널틱스 컴퍼니스. 시장 분석 회사는 수행한다. 얘네가 하네. 머신을 학습하는 과정 절차를 슬라이싱 조각을 내면서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구나. 아, 이게 머신러닝이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셀 비비럴 데이터, 행동적 정보를 재판매합니다. 난 여기다가 몇개 썼습니다. 투 프로덕트 매뉴팩처러스, 생산 제조업자에게 마케팅 인사이트의 통찰력으로서